그래요.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 날짜죠. 병원에서 이제 중국에 이제 입국하고 여행 갔다 온 모든 의사 간호사에 대해서 진료 검사 수술은 제한하겠다라고 감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예약 환자에 대해서 일정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, 입국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진료, 수술, 검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. 그래서 사인 받아갔습니다. 그래서 모든 이게 이제 거짓으로 얘기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다. 이렇게 해서 병원장, 의무원장님 사인해서 오늘 또 협조전이 왔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좀뭐좀 그렇습니다. 어쨌든 이런 좀 과한 게 낫죠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, 환자분들도 역시 의사가 이 정도로 진료에서 배제될 정도면 환자분들도 사실은 우리 이제 그 병원 원내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선별 진료소에서 응급실 바로 앞에 우리가 차려놨습니다. 거기서 진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. 이상입니다.